권석창 전 의원이 본선을 포기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거센 항의에 전화가 빗발친 가운데 밤늦게 캠프에서 격론이 이어지며 본선 도전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지자들은 제천단양 총선에 나선 것은 권석창 당신만의 결정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지자들이 결정해야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일부 눈물로 호소하는 지지자들 앞에 본선까지 끝까지 가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석창 지지자들 거센 항의, 눈물 호소, 본선 출마 결정 내렸습니다.